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집으로 가자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정초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내가 쉴수 있는 그곳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아무런 걱정 없는 그곳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사랑이 숨쉬는 그곳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집이라는 말은 사람이 더위나 추위를 맞고 그 속에 들어가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인간 생활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주, 즉 집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집은 사전에 나왔듯이 더위나 추위를 피하는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이리저리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차이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에는 사랑하는 당신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자, 정처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내가 쉴수 있는 그곳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아무런 걱정 없는 그곳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사랑이 숨쉬는 그곳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네, 오늘은 집으로 가자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